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돔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 해루질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시화방조제라는 곳에 가서 해루질을 할 건데 제가 평소에 여기 가서 해루질을 하면 항상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조가 물이 엄청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간조 타임의 전 30분 후 30분 딱 1시간만 해루질을 해서 잡아서 오늘 저녁 안주거리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늦었어. 지금 30분까지 몇 분 안 남았어요. 한참을 좀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루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물이 많이 빠지긴 많이 빠지는 날인가 봐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못 잡으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잡습니다. 근데 사람 진짜 많은데? 다 고수분들 같은데 저는 완전 초보인데. 일단은 진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이 차오르면 끝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잡으면서 말씀드리고, 진짜 오늘 만약에 꽁치면 나 오늘 진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 일단 처음 5분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5분에 뭔가 하나 잡혀주면. 아니 근데 아이씨 이건 아니지. 아니 근데 잠깐만, 여러분 이상합니다. 근데 원래 생태계가 나타나려면 불가사리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근데 왜 불가사리가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아 이거 뭔가 라떼는 그림인데 이거. 아 지금 꼭 잡아야 되는데. 와 나 진짜 오늘 와 술 약속 다 깨고 왔는데 아 왜 그랬지? 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불가사리 한 마리 안 보인 적은 없는데 물때도 잘 맞춰서 온 것 같은데. 와 진짜 여러분 와 개열 맞네. 물때 맞춰서 간다고 갔는데 와 오전이었네. 오전 오늘 점심 11시 51분에 52 수치까지 빠졌다가 이제 들어왔고 넘겨보니까 90이더니 이러니까 안 보이지. 아 나 진짜 완전 열받네.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시화방조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시화호라는 곳에 왔어요. 이 시화호는 바닷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시화방조제 그 중간에 있는 발전소에 수문을 통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길 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시화호가 수질이 엄청 안 좋았대요. 그래서 생물들도 별로 살지 않았고, 근데 요즘에 수질이 엄청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새조개, 쭈꾸미, 키조개, 우럭조개, 소라 엄청 나옵니다. 그냥 오늘 이 강도비 제가 시화호에서 해루질 결단 냅니다. 오늘 어떤 수가 있어도 여기서 승부 보겠습니다. 강도비안 시화호 렛츠 기릿. 가자 기대가 크다. 아 여기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도착하자마자 소라가 없지. 그렇지 네가 나오면 안 되지 처음부터. 에이씨 일단 구멍이 오지게 많아. 무슨 구멍이야 이거? 개까지인가? 쏙구멍인가? 엄청 많아요. 오늘은 어떻게든 잡습니다. 뭐 한 마리만 잡아도 돼.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해루질을 뭐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끼 먹을 정도에 딱. 소라 솔직히 한 마리만 큰 거 나와도 그거 다 슬라이스 쳐가지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 찍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안 되면 진짜 해루질 다시는 안 합니다. 자 이 물가에 보면 애들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톡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놈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니 영상들 보면은 막 엄청 잡던데 이거 뭐 소라든 뭐든 뭐 새조개든 뭐든 한 마리 뭘 보여줘야 가서 뭘 해먹지. 여기 느낌 온다. 그렇지 뭐 네가 처음에 나올 수가 없지. 아 상당히 이게 비관적으로 바뀌네. 사람이 엄청 부정적으로 바뀌네요 여기 오니까. 구멍? 아휴 내가 봐도 내가 한 시간 나오겠냐 이렇게 하면. 아휴씨 일단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잡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똑같이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근처로 가서 어떻게 잡는지 슥 보고 그대로 카피 뜹니다. 아니 다른 영상들 보니까 이렇게 싹 보면 바닥에 뭐가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면 그 새조개? 새조개 같은 거 막 있더라고요. 쭈꾸미도 껴있고 소라도 나오고 막 좋아하고. 와 드디어 내가 아는 생물 하나 나왔다. 여러분 이게 바다 선인장이라는 건데 만지면은 요렇게 만지면 빛이 나요. 예, 어두울 때 요렇게 만지면은 빛이 납니다. 상당히 신기한 건데 먹을 수가 없어. 씨. 안 되겠다. 접근. 기미를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루질의 비법을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뭐 잡으셨어요? 하, 좋아. 에이, 뭐 잡혀요? 안 잡혀요? 이거 뭐야? 아, 이거, 쭈꾸미네? 이건 뭐예요? 우럭조개. 아, 저게 우럭조개예요?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한테 따르는. 아, 그래요? 아, 코끼리 조개가 왜 나와, 거기서? 아, 진짜 쪽팔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사장님, 뭐가 잡혀요? 아, 우럭조개 잡혀요? 이거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도 좀 전부터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냥 이렇게 치고 다니면 네. 구멍이 열려요.
아, 치면 구멍이 열려요? 응. 쑥하고 구멍이 생겨요? 예. 좋아. 우럭 쪽에다. 우럭 쪽에. 여러분, 비법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구멍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멍에서 톡톡 치래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구멍이 열린다는데. 아이씨, 존나 막막하네. 아이씨. 아, 이거. 아이, 구멍이 지금 몇천 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지금 해루질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면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답답해요, 지금.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냐, 지금. 아이씨, 진짜. 네, 여러분, 오늘 장비챙이에서 다시 왔습니다. 이 꼬챙이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공부 엄청 했거든요. 빨리 가서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Let's get it. Let's go, let's go. 일단 팔자 모양으로 생긴 구멍을 찾아야 돼.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나 구멍이요라고 티나는 것들은 다 버려. 팔자. 아, 이거 너무 팔자고. 뭔가 어, 팔자. 어디. 팔자. 아, 이렇게 큰 거 말고 어느 정도냐면 봐봐. 아니, 요 정도의 팔자야. 요 정도의 팔자. 그 팔자가 좀 막혀 있어야 돼. 확 뚫려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살짝 덮어져 있는 그 화산구 같은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땅이 뭐 박혀 있어? 조개 아니야? 아, 이거? 아니, 조개 아니야. 이거 저거야. 바다 선인장이라고. 에? 빛나는 거. 오우씨. 우와, 뭐야? 이게 오. 바다 선인장. 아, 존나 징그러. 아, 로스 같이 생겼지, 로스? 이게 바다 선인장이라고 만지면 빛나. 이거 이렇게 만지면. 어? 오야야. 어? 싼다. 아. 아, 쌌어. 아, 쌌어. 아, 쌌어. 아, 쌌어. 아, 쌌어. 어어, 다 야, 쌌어. 신기하다. 아, 현자 타임. 일단 팔자 같이 생긴 거, 요런 거. 한번 눌러봐. 어, 됐다. 어, 요거다. 요거야, 요거. 방금 봤지? 어. 어, 봤어. 아, 방금, 어, 되게, 아, 우연인데, 이거? 어, 씨. 야, 일단 여기. 이렇게 울어. 우선 기준 찍고. 찍고, 찍어. 오케이. 어, 카메라 잠겼나? 잠겼지? 오케이, 오케이. 놓고, 이 주변을 파는 거야. 한 30cm 정도를 파는 거야. 우와! 있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럭조개! 와, 씨. 깨꿀띠. 강도비도 이제 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Let's get it. 오케이, 땡큐. 가자. 요런 거. 어, 어, 봤지? 어. 여기 있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럭조개 또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 있어, 여기. 오케이, 기준. 과연 이번에는. 우와! 이게 우럭조개야. 시간이 없어. 오케이. 여기. 팔자 살짝 좀 있어. Let's get it. 어! 봤지? 쏙 들어갔지? 꽂습니다. 또 발견. 어, 뭐야? 오! 오, 뭐야? 대박. 야, 아, 이렇게 물고 있는 거구나. 제가 꼬챙이를 이렇게 했을 때 구멍에 쏙 넣으면 애가 이렇게 쏙 통과하는 거야. 그럼 무는 거지.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뭐다? 구멍을 제대로 찾았다는 거다. 신기하다. 야, 사이즈 아까 더 줘. 오케이, 가자. 렛츠 기릿. 그리고 이걸로 찔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어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툭툭 치는 걸로? 아, 툭툭 치면은 구멍이 들어가. 근데 그런 방법은 이렇게 구멍이 많은 데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고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그런 서식지에서 치면은 구멍이 쏙 생기는 그런 건데 고수들 내가 이제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쳐. 이렇게 꽂아. 다 꽂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 같은 하수는 어떻게 한다? 이 집을 하고 있는 거야, 한 시간 동안. 그러다 하나 찾으면 막 좋아하고. 여기 있다. 또 찾았어. 야, 이 근데 얘가 벌리고 있다가 내려가면 꽉 무나 봐. 내릴 땐 느낌이 안 나는데 물려 있네. 무슨 말인지 알지? 신기. 어, 여기. 요거? 어. 요거 그래 팔자. 오케이. 이거 맞아. 딱 이 구멍이 확 뚫리네. 응. 뽑아 주세요. 어? 없어? 디리리리. 야. 내가 찾았다. 이거. 어. 보이지? 어, 들어갔어. 그렇지. 이건 있는 거. 어, 이거 봐봐. 어, 아까도 그랬는데. 어, 그래, 이렇게 파였어. 살짝 움직여봐. 딱 막혔지? 응. 어, 조개가 물고 어. 있어, 지금. 이게 물고 있는 거야. 100% 물렸쥬? 뿅. 야, 여기 100%. 100% 같아. 100%. 어, 100%. 있어? 없어? 짜란. 있지? 아, 이거 봐. 난 이런 걸 잡을 거니까. 아, 렛츠 겟 잇. 마지막 라스트 하나 남았습니다. 와, 사이즈. 와, 준수하다, 이거. 좋아요. 어, 조개가? 나왔다. 나와주시죠. 나왔다리. 나왔대. 10마리 미친. 가자.
미션 클리어. 꿀잼 꿀잼. 꿀잼 완전 꿀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루질을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꿀잼인데 여긴 더 재밌습니다. 시와오 오락조개 잡으러 오세요. 성공. 저기 우리 아까 팠던 데인데 갈매기들 뭐 나오나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 봐. 저 장놈 새끼들 저거. 와 시와오가 다 좋은데 걸어가는 게 개빡세네. 도로랑 산책로는 되게 풍경은 좋은데 여러분도 오실 때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거 가져오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잡았던 우럭조개. 와. 예전에 내가 먹어본 적 있는데 이게 왕우럭조개가 있어. 그리고 일반 우럭조개가 있어. 이게 일반 내가 지난번에 먹었던 게 왕우럭조개. 엄청 맛있다. 손질을 할 건데 요 틈, 요 틈에 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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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 조심해. 오야 얘 무는 거 봐. 손 조심해. 이렇게 이렇게 관자를 잘라주면 돼. 이게 우럭조개가 생각보다 껍질이 엄청 얇아. 여기가 깨지지. 오 내용물 봐. 요 부분이 관자, 여기가 내장, 그리고 여기가 수관. 그리고 여기가 날개. 이 주름이 여기로 쭉 여기까지 그냥 쭉 늘어나는 거야. 이 수관하고 관자하고 날개살이 제일 맛있어. 특히 이 우럭조개는 요 수관 요게 아주 일품이야. 날개살에 되게 이물질이 붙어있어. 이런 거를 떼줘야 돼. 날개살 여기에 요걸 처음에 여기 잡고 쭉 당기면 요렇게 빠진다. 날개살이 빠지지. 그러면 요 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오리의 수관 아까보다 좀 늘어났지. 이게 이제 이만큼까지 올라가는데 요 끝부분에만 조금 그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르고. 코끼리 코 닮지 않았어? 그래서 왕우럭조개가 이거보다 큰 우럭조개는 코끼리 조개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은 똥 같은 이물질만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내장을 분리하면 여기 수관, 날개살, 관자, 그리고 내장 제거된 속살 요렇게 네 부분을 먹으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라면에 넣어가지고 그냥 싹 발라 먹어버리면 아주 개꿀띠. 그리고 여기 껍질들은 이게 쓰레기긴 하지만 굳이 챙겨갈 필요는 없어요. 바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특히 여기 이런 내장들이 다 있잖아. 그럼 갈매기들이 와서 이걸 먹어. 아 진짜? 와서 갈매기들이 다 이것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밟았을 때 상처가 안 날 정도로만 모아놓고 요걸로 이제 맛있는 레이면을 끓여 먹으면 됩니다. 레이면 투차! 요 우럭조개 들어갑니다. 우럭조개 투차! 개봉 개봉! 와... 아 이 조개살 아 조개살 아 시식합시다. 오. 요 조개살 오우 씨 야 이거 좋아. 오. 우럭입니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먹어 좋아해. 오징어가 생겼다. 야 오징어 어떻게 만나? 쫄깃쫄깃해. 아, 안 뜨겁냐? 야! 베리 나이스합니다, 진짜. 10개 됐다. 응? 가다바스타 되는데, 이게? 조개살, 조개살. 아, 맞춘다. 조개살. 야, 이걸 먹으려고 내가 그 삽질을 준비했던가. 다음에 좀 삽질 부탁해. 잠깐, 10개 다 먹었어? 내가 이거 졸라 먹었지 너. 아 일단 일단 그게 있다 그게 나왔다 나왔다. 진짜 이거 식감 진짜 별로 아니야. 아렉스 비행하고 있어. 아 뭐야? 아 진짜 하나 아 면 밑에 숨겨놨어 오징어. 야 아 오징어래. 나 이거 하나 더 먹는다 내가. 아 진짜. 자. 아 양아치야 면 밑에다가 숨겨놔 조개를. 야 조개가 입안에 태엽충 있는 거 같아. 진짜. 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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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럭조개 10마리 잡아서 야무지게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고 특히 그 수관 없었어.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진짜 괜찮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해루질 컨텐츠 또 해야 돼. 왜 웃어 너. 이러면 다음에 해루질 컨텐츠 또 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붙었고 다음에 해루질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이 잡히니까 재밌네. 다음에는 30마리? 30마리. 근데 10마리 좀 부족해요.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감독이었죠?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러구나. 백인 됐었습니다. 엔디. 엔디. 안녕. 다시? 해야지. 감독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쓰지 마라. 아 알았어. 이거 쓰지 마라. 지금까지 감독이었죠? 뱅이었습니다. 안녕.